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됩니다. 2021 K3리그 28라운드 김해시청과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김민주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태한 골키퍼 득점력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터쳐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김해시청, 화면 오른쪽 양 측면에서 길게 붙여줬습니다. 펀칭! 자, 세컨볼 김해시청!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이게 공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크로스의 정확성이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김민식이 다시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 연결 성공. 그대로 슛! 골! 들어갑니다. 선제골 김해시청 골 대요. 네, 확실하게 한 방을 노렸던 주한성입니다. 역시 이 직전에 가마차기로 한번 좋은 슈팅 장면을 보였었는데 이 두 번째 가마차기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했던 좋은 장면을 만들어봤던 주한성입니다. 자, 김민식 선수가 들었을까요? 네.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바로 기록합니다. 아, 거기다가 주한성의 슈팅은 그냥 완벽했습니다. 네, 정말 이 군도 경기에서의 폼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너무 좋기도 했었고요. 네, 정말 이 득점왕 경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도 꼭 승리가 필요한 양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양주, 오른쪽이 김해입니다. 야, 그 정면 안쪽 투입. 아, 좋은데요? 슛! 네! 넣겠습니다. 아, 지금 정말 예술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네, 김해가 자랑하는 중앙에서의 3자 패스, 그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고 비록 슈팅이 뜨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던 김해입니다. 네, 이 장면인데 마치 게임을 보는 듯 했어요. 네, 이 논스톱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봤던 이 배천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슈팅을 했어요. 김민준 안쪽 투입 루안. 아, 반대 있는데요. 아, 열립니다. 1대 슛! 들어! 추가골! 스코어 2대0! 김해가 달아납니다. 확실하게 지금 아무래도 이 역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측면으로 연결 잘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중앙으로 내줄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루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내주면서 마무리까지 굉장히 원활했던 공격 과정입니다. 자, 지금 루안 선수 저 패스 박자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권현성. 자, 넓은 공간 있는데요.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신찬호의 크로스. 자, 세컨볼! 그대로 기회예요. 기회예요. 슛! 네! 합니다. 아, 윤병우의 아쉬운 기회. 김경준. 살려냈어요. 뒤쪽 연결 열리고요. 자, 열립니다. 하나요?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0. 신상휘까지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네, 확실하게 이 측면에서 상대의 공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플레이로 잘 풀어나왔고 신상희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경준 선수와 신상희 선수가 콜라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배천석 선수의 이 어시스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선택 붙여줍니다. 열렸거든요! 자, 지금은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도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8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에서는 김해시청이 3대0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